106에서 113 쪽 꼽아볼게. 자, 틀린 부분이나 질문 있는 부분 갈게. 여기서는? 자, 없어. 3번. 넘어갔어? 네. 여기서? 네. 3번? 네. 자, 3번을 보면은 여기는 ing 썼고 여기는 to 썼네. 이건 이제 동사가 take인데 이거는 뒤에 이렇게 시간이나 돈이 오지? 이만큼 시간이 걸리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지. 뭐 하는데? 뒤에 거 하는데 이런 말인데 이 둘 중에 뭘 쓸까? 어느 걸 쓸까? 여기서부터는 모든 어떤 사람도 바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뭐 하는 건? 그 바보 같은 것을 웃기게 하는 것을. 바보 같은 게 짜증나게 바보 같은 것도 있겠지만 막 머리를 쳐박으면서 계속 하루 종일 있다든지 이런 거. 하지만 바보 같은 짓이 되게 웃기게 승화를 시키는 거. 이거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든지 코미디언이라든지 개그맨처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 동사는 뭐 얼만큼이 걸린다, 뭐 하는데 이럴 때는 얘는 안 쓰고 이렇게 투를 써.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알아두면 돼. 일반적으로 가주어, 진주어 쓸 적에 투도 되고 ing도 되지. 근데 얘는 투를 쓴다.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돼. 그 다음 여기서는 없나? 자, 그럼 2번 부분만 봐볼게. 저 두 개 구별해 보면은 어떻게 되지? 자, 다시 저런 말이 나오면은 꼭 익히고 구분해야 되는 그 동사 부분들 보자. 자, 자동사 시리즈. 자, 다시 잘 배우고. 자, 뭐지? 자동사 lie의 뜻. 자, 삼형은 lie, lay, lane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무엇을 놓다 두다의 타동사는 이렇게 돼. 그래서 레이가 보이면 뜻이 몇 개? 세 개, 네 개가 되는 거야. 네 다섯 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올라가다 자동사 이렇게 변하고, 이건 올리다, 이건 발생하다야 이렇게 변하고, 자극하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 밑에도 다 자동사 타동사 있어. 자, 이제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돌아오면은, 자, 여기는 뭐가 답이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새로운 잔디를 갖지 마라. 네가 휴가를 갈 거라면 새로운 잔디를 이 말은 뭐가 돼야 되지? 어? 노타가 되는데 이제 have라는 말이 와가지고 have 목적어 다음에 뭘 쓰는 그런 구문이 있지. 오형식 이렇게 썼나? 여기 있네. 자, 이런 거. 이런 형태의 이제 보호를 쓰는 형태를 쓴 거네. 여기에 지금 have를 썼잖아. 요 let make have 썼지. 그럼 원래는 뭐야? 뭐가 뭐 하게 하다면 동사 원형 쓰는데 지금 이것처럼 약속이 지켜지게 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쿠아리움이 채워지게 된다라든지 이게 수동일 때는 뭘 쓴다?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과거 완료, 과거 분사 쓰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새로운 잔디가 놓여지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럼 잔디가 놓다가 아니라 뭐야? 놓여지게 되다네. 그러면 여기는 수동형을 써야 되겠네. 수동형을 써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 타동사라면 수동형인 과거 완료를 써야 돼. 어느 거?
뭐의 과거분사를 써야 돼? 레이의 과거분사. 자, 또 뭐도 답이 될 수 있게? 또 뭐? 라인은 답 될 수 있나? 얘도 놓여지다 뜻이잖아. 얘는 놓다 뜻인데 놓여지게 되다 하면은 과거분사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답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된다. 그래서 이 라인은 그냥 자동사니까 수동 쓸 필요 없어서 바로 쓰고 레이는 과거 완료인 레이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라이의 과거는 과거 완료는 뭐냐? 라이의 과거 완료는 뭐야? 아, 이 새끼 또 못 외웠잖아 지금. 뭐요? 레인이라고. 여기다가 만약에 레인 이렇게 쓰면은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자동사니까 수동형을 쓸 수가 없잖아. 자동은 수동태를 안 써. 능동만 쓰지. 여긴 다 됐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5번이요. 몇 번? 5번이요. 자, 5번을 보면은 일단 구문이 이제 나돈이 버더스네. 자, 이 세탁기는 닦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겠지. 훨씬 적은 물 세제 등으로. 그러면은 요게 자리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 어떤 동사겠어?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반복을 피하려고 얘를 무슨 동사로 쓰면 돼? 대동사? do, does, did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does 쓰면 되겠지. 여기다 만약에 이게 is cleaning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답은 뭘까? is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 can clean 이렇게 됐다 치자. 여기는 can을 쓰는 거야. 앞에 걸 뭘 봤냐에 따라서 조동사, 비동사를 쓸 수도 있고 일반 동사일 땐 do, does, did 쓰면 돼. 또 다른 거 있나? 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네. 생산성 향상은 뭐만큼 경제에 중요하다? 그것들이 뭐야? 향상이 누구에게 중요한 거야? 여기도 경제에 중요하다 했듯이 여기도 뭐 누구에게 중요하대? 개인 사업체에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 사업체에 중요한 것만큼이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무슨 동사를 받는 거야? 일반 동사 어느 거 받아? 비동사 받아야 되겠지? 이게 비동사 받아야 되니까 MR, EG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R을 써야겠지.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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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없나? 넘어가고 이 부분에서는 없어? 요거 하나만 보면 자 이렇게 칼로리를 깎는 것은 즉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뭐처럼 보인다? 몸무게의 손실을 촉진시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칼로리를 적게 먹어야 되겠지? 더 효과적으로 한다? 뭐보다? 이건 주어동사를 거꾸로 쓰는 거야. 주어동사. 동사가 길어? 주어가 길어? 주어가 길지? 그러면은 긴 건 뒤로 빼듯이 주어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동사를 뭐 쓸까? 뭘 받느냐? 운동을 증가하는 것이 이거 하는 것보다 이것이 이렇게 한다야. 무슨 동사를 받아? promote 이걸 받지? 그러니까 운동 증가가 촉진, 이거를 촉진시키는 것보다 이것이 더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동사니까 뭘 쓰면 되겠어? 뭔 비야? 어? do, does, did 형태를 써야 되잖아. 그럼 뭘 쓸까? 일반 동사니까 단수잖아. 그게 뭐야? does를 써야 되겠지. 자, 이걸 한번 볼까? 온도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나는 안다.
눈이 떨어질 때마다 온도는 일반적으로 뭐야?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눈이 떨어질 땐 내려올 땐 온도가? 눈 올 때 온도가 내려가나? 눈 올 때 아이씨 눈이 와야지 알지 너희들 그지? 눈이 오는 날은 따뜻해. 비 오는 날은 따뜻해. 그지? 아닌가? 여름에도 여름에는 춥겠구나. 근데 되게 추운 날에 비가 오면 그런 날은 좀 따뜻한 날이야. 눈 오는 날은 좀 따뜻한 날이야. 눈이 와. 일반적으로. 뭐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온도는 올라간다지. 그럼 이 raise는 뭐다? 아까 배운 거랑 같은 거지? 자, raise 형태 봐봐. 어딨어? 자, 이거는 이게 올라가다 자동사고 얘는 올리다 타동사야. 그럼 아까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는 올라간다면 어떤 형태 쓰면 돼? 자동사로 쓰면 이 형태로 그대로 쓰면 되지? 타동사로 쓰면 온도가 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 비동사에 raise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was raised 하든지 아니면은 자동사로 rise 과거 써야지. 저거 과거잖아. rose 이렇게 쓰든지 뭐 그런 형태로 가면 돼. 자, 맨 앞에 있는 거 볼까? 북쪽으로는 놓여있다 볼리비아가 이렇게 되지. 놓여있다잖아. 얘가 주어야. 이런 것들이 놓여있다지. 놓여있다 어딨어? 라이지. 얘는 뭐지? 놓다 두다야. 얘를 쓰려면 답 어떻게 고쳐야 되게? 얘네들은 타동사는 놓여져 있다. 수동태 써야 돼. 타동사는 수동태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써? 복수. 과거야? Are. 뭐 이렇게 오래 걸려. Are laid. 라이의 과거 완료는 뭐라고? Laid. 레이의 과거 완료는 laid.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보자. Find, found도 이렇게 되지? 자, find는 어떻게 돼? 발견하다는 이렇게 변하네? 설립하다라는 뜻이 있지. 얘는 이렇게 규칙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상황에는 30% 쓰레기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설립되었다, 발견되었다? 발견되었다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설립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5번. 자, 5번 보면은 자, help 다음에는 원형도 되고 이렇게 to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인데 이것을 더 객관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 대명사 나오면 어떻게 생각한다 했지? 대명사 나오면 이거 단수일까 복수일까 생각하는 거야. 즉 it 계열일까 they 계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또 뭘 생각해야 돼? 이런 대명사일까 제기 대명사일까 셀프 붙은 걸까 안 붙은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이게 뭘 가르칠까? 자, 평가하는 건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운동 뭐 이렇게 다이빙 체조 피겨 스케이팅 이런 것들은 주관적이다. 비록 정교한 점수 규칙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되겠지. 뭐야? 뭐 하는 걸? 평가하는 거죠. 단수니까 어떻게 쓴다? it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웨이 보자. other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 될 수 있는 건 다 복수를 써야 돼. 단수만 되는 거는 단수를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웨이는 복수가 되지. 그래서 other를 썼으면 복수 될 수 있는, 셀 수 있는 것들은 다 s를 붙여야 되고 another나 the other나 이거는 뒤에 단수를 써도 되고 복수를 써도 돼. 얘는 뒤에 복수를 써도 되고 단수를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 네가 좀 뭔가를 불쾌한 거를 먹으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코를 잡아라 삼키기 전까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지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뭘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두 가지 중에 마지막 두 번째는 이렇게 더자를 붙이면 되고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더를 붙이는데 그냥 또 다른 것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볼까? 자, 아이들은 종종 역할
역할을 맡아서 한다. 뭐 이거인 척 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막 강요시킨다는 거지. 누구를 상상하도록이야. 누구야? 누구? 누구를 강요하면서 상상하도록 어떻게 누군가가 생각하고 느끼는지. 자, 얘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그리고 얘 동사인데 얘 주어는 어디 있지? 그래서 이 동사의 주어랑 이 목적어랑 같으면 이거 셀프를 붙이는 거고 다르면은 안 붙이는 거고 이런 개념이야. 자, 붙일까 안 붙일까? 댐셀프즈 맞을까? 누가 이렇게 자기를 강요하는 거야? 자기 애들 자신이지? 그러니까 댐셀프즈 맞겠지. 얘 끝인가? 더 있나? 더 있네. 여기서 질문은? 없고 여기서는? 없고 좋아. 여기 끝이지? 여기까지.